대한민국의 대표 과학도시 대전에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연간 15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국내 대표 과학관인데요. 미래기술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인류관, 창의나래관, 천체관측소 등 다양한 전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전시가 있는 이곳은 바로 미래기술관인데요. 과학기술의 발달 과정을 상세하게 볼 수 있는 미래기술관은 산업혁명의 과정과 함께 스마트하우스, 스마트 윈도우, 스마트 냉장고, 로봇 셰프, 스마트 교통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등 앞으로 다가온 미래의 기술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난 1월 16일 미래기술관에 오픈한 미래사회와 첨단기업 전시는 국민들의 첨단 기술 체험기의 확대와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일상을 바꾼 첨단 기술과 기업 사례들이 소개되었는데요. 노루페인트는 이번 전시에서 실감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 전투기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밀, 스텔스 기술에 대해 소개합니다. 스텔스 기술이란 적의 탐지로부터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신호의 크기를 차단, 축소하는 기술입니다. 세로 3m, 가로 16m에 달하는 긴 스크린에 전투기가 날아오르고 적군의 미사일이 빠르게 그 뒤를 따라가는 등 초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실감 미디어를 통해 노루페인트의 스텔스 기술의 원리를 생생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영화랑 스텔스 기술이었어요.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출구 앞에 나왔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평상시에 저희가 쓰는 페인트로 그런 스텔스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일상생활에서도 접목한다면 집에 나오는 전자파우치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웅장해서 영화 같았어요. 약간 기장 같은 사람이 컬러먼 컬러먼 응답하라 했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긴장감 있는 약간 미션 같은 거여가지고 좀 더 재밌게 봤고 거기 나온 스텔스 기술이 초음파를 90%를 없애고 10%만 내보내가지고 작은 물체를 인식하게 한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미래기술관에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노루페인트의 대표 캐릭터인 컬러문과 함께 박진감 넘치는 비행 전투씬의 주인공이 되어 노루페인트의 첨단화학 스텔스 기술을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만나요!